그러면 성경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들어온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주셨다. 누구를 말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말구 위에 자리를 펴고 오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어디서 살아가셨는데 아주 가난합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상대가 안 해주는 그들과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병들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 병들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난해서 먹지 못한 사람 먹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상대 안 해주는 그들과 같이 자리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우리의 시야가 어떤 시야,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에서 통해된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신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관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금일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때가 지금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그 돌에 삼아 매달려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매달려 양손에 넣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옷을 걸라고 벽에다가 못을 받고 그냥 옷을 걸고 속은 걸고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니에요. 육중한 몸에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거기에 그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그런 옷에 박혀서 그 육중한 몸에 물어서 참으로 힘든 반역이에요. 당장 지는 햇빛에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서 무릎과 피를 쏟으시오. 좀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엘리엘리 남아 사막하니 꼴찌에 많이 들으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한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물과품을 다 써주시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을 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원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지옥문을 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판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가 그럴까 쏟으시고 당장 6시간 동안 매달려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죄. 2016년도에도
우리가 청소 7시간에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죄짓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이기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는 거 우리 그러지 못해.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십자가에 내가 이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빌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깊이 새기려고 하셔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는데 새기려 사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넘겨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안고 알고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난의 교주 예수님께서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보였나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만을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다시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만을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만 우리에게 보이 죽음으로 겪었으니 석가도 죽음만 보였어요. 공자도 죽음만 보였어요. 석가도 죽음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예수님만이 살아난 걸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살아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우리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지요. 계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건 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은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일이 다 몰려있으면 안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그런 역사 이끌어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올라가세요. 어디 올라가시나요?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모든 올라간 예수님 보고 있는데 성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쩌면 내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몸하고 고금이 약한 말 내일 본 그대로 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 그대로 지혜하시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지혜를 하신다고 말이야. 성령은 지혜하신다고 말이야. 지혜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지금은 믿음과 사랑 없이 끝나면 세상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지옥이 아닌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좋은 것이면 사람을 바라는 그런 것에서 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영원히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성경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하시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농해를 메고 내게 배우가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그냥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더많은 마음이 있어요. 더많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은 더많은 마음을 가지면 태망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 믿음으로 만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것이 내 하나를 구속하였고 내 하나를 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것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오늘 한 가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을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피해야 돼요. 죄짓는 것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몸부림을 해야 돼요. 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은 뭐 어떤 교인들 보면은 뭐 마음이 안 그러겠지만 다소 보면은 그냥 술도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술도 마시고 술도 그냥 그냥 널렁하냐 그냥 마시는데 왜 이렇게 술이 잘 넘어가 그냥 막 술술 막 넘어가 젊은이들도 막 그냥 맥주를 그냥 무슨 뭐 무슨 맥주가 좋다 해가지고 막 먹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야.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못 버텨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물건 동상하게 흘려야 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여러분, 이 정신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잊지 않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높이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있는 말씀이 하나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알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다. 겸손하게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겸손하게 살았던 엄마, 아빠, 그 신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서 높이들을 쓰시는데 호호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가진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간단한 두 가지. 진정한 일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몸종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겠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의 몸종 교회에 하나 되는 삶이 되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지하여 같은 사랑을 갖지 이쪽에 하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더라는 이 교회는 주의 몸된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체다. 지체에 나와 여러분들의 주의 몸된 교회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주님의 뜻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회 때 생활은 수원 상원대 교회라고 연무동에 있습니다. 신명수 목사님 지금 수업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한 5년 교육도 전달을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한 5년 된 이후에 1980년 6월 1일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영동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은 강남중앙 침례 교회로 그 김승기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지금은 최영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강남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일낙회 4층 거리에 그 3층 아파트 6층입니다. 그 4층 건물에서 1990년 6월 1일 날 교회를 개최했어요. 연선 들고 참 무섭다. 여보, 당신 학교 그만두고 교사 생활 그만두게 하고 돈 내 아무것도 없는 멤버가고 우리 이모님이 자기 편집 팔고 뭐 해가지고 돈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보증금 걸고 월 9만 원씩 주더라고. 그 한일학교 4층 건물에 1996년 1일날 참여드렸어요.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직접도 할 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한 3년이 되면 가끔도 한 7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생선을 하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가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관리하는 관리기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주목했을 때 아이고 이 교회 달라는 게 빨리 비워라 나한테 뭐 목사란 말도 아니고 여보세요 빨리 비워요 나한테 그냥 그래 자기 그냥 주목이냐 왔다고 하는 말 그래 주일날 우리 그 청와대 출입기자는 한승희 SBS인가 그 방송에 출입기자로 했던 한승희 그 주일학교 3학년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살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못하는 것이냐고 빨리 비우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애들이라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막 울고 교회당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모용이 안 된다. 수요일 날 애들을 드리는데 우리 이동현 목사 아들 주인이 허식해졌어. 두남매 자매. 누나가 소연이고 밑에 동생은 은일이 6살 4살. 안에 빼드는 돈은 아까 복도에서 놀라 이 교회 이 건물이 좀 이상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가도 뿌연한 것 같고 이렇게 또 올라가도 뿌연한 것 같고 4층에서 이렇게 이제 난간 다시 해놨는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지하실이 깊이 지하실을 처음 이렇게 내려가요. 수요일 애들이 주는데 지금 그 전미와 집사, 미와 집사가 우리 이동 집사를 그거 나가면 왜 그러냐 그랬으니 우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지하실에 이 난간 거들이가 그래서 좀 넓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넓어지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최선이 때문에 다 안 받아줘서 심층이 한남동, 한남동에 심층이 좀 잡았어요. 실수를 받아줘요. 가서 보니까 애가 죽는데 이렇게 죽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모으더니 얼굴이 애가 죽으면서 팍팍팍 떨어요. 그럼 숨을 이러면서 숨이 죽는 거 알고 맨 바닥에 붙여져서 학교 근무하고 우리 애들 3만매 물난 지하실 때문에 밖에서 요새 문상권을 가하냐고 혼나주고 밥적감에도 부여서 혼나주고 그런데 나와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고생해서 그분들한테 10년 모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불안해 제 마음속에 내가 한결부터 하는데 장모가 기대해라
정리를 하고 있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 사람도 우리 가족들과 살려주시오. 주문의 그를 붙들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살려주세요. 신의 엄마와 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굴려 부르는 것. 언니가 너 죽으면 나도 죽는 것. 울지요. 기도하는 게 의사가 되어가지고 나를 낳은 정도. 제가 의사 선생님 이것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데 내가 너무 강당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어쩌지 모르니까 의사님이 나와 기도하고 한 2시간이 생각하는데 제 마음 속에 이상한 행사님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하늘 살려주는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고맙고 싶은 느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눈을 떴는데 여기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몸을 정상으로 쉽니다. 얼굴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안되요. 눈을 언니가 정말로 고맙다. 내가 살아줘서 그런 정도의 사랑은 이 사랑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기도할 날 저는 주님 목소리를 찾아봐요. 주님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 목사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교인들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너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를 이제 다른 목소리 찾았던 거야. 그걸 깨닫고 오하니 제 앞으로 목사로서 저의 다른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안에서의 장례의 추억이 우리의 학동체 교정을 하시고 이 교회에 담임하신 박건 목사님 건강합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훨씬 하나님 목회자도 모르는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신으신 여러분들을 기원하셔야 합니다. 그 앞으로 15년 동안에 여기까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큰 역사,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힘 모을 때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이 교회에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당기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세요! 예수님의 성공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다. 내 곁에 있는 분들을 항상 존중해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가 자기보다 남을 앞세웠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처음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돈을 200%, 21%까지 우리는 50%. 제가 어느 순간에 인사하는 그 버릇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반, 9시 있고 이게 되면 예배 없는 그 예배를 들어서 주 예배 뭐 이렇게 들어가면 맞춰 있음 막 그리고 그냥 다니고요. 내가 50%.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런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았어.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 그래서 아무렇지 않았어.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 미국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싸움이라고 보내가지고 그의 대답은 앞으로 당황하지 않나. 우리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라 이런 분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됐겠지? 부모님을 믿지 마세요. 그를 여길 때까지 정말로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공사님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치 그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고려하는 것입니다.